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8일 토요일입니다. 자, 밤 사이에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온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연못이 물이 안 찼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도 물이 충분히, 예? 땅을 적시기에 충분한 양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아침 일찍부터 미꾸라지한테 과자를 줬더니, 부서뜨리지 않고 그냥 통으로 줬더니 아주 그냥 더 잘 먹네. 어저께 저녁 때 좀 주고 갔는데도 많이 먹습니다. 자, 한번 텃밭을 둘러볼까요? 자, 어저께 이제 뎁사리하고 이제 바나나를 이렇게 지금 세 줄기만 남은 상태로 이렇게 심었는데 아주 요 작은 연못의 느낌이 더 보기가 좋아졌어요. 바나나 나무 하나 때문에. 그죠?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진딧물을 주고 저기 뭐야 슈퍼 왕오디도 위에도 이렇게 전지를 좀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가지의 세력을 조금 이렇게 약간 좀 꺾어주면 얘들이 이제 또 예? 밑으로 또 이렇게 뭔가 어딘가에 또 이제 생식생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가 이미 다 따졌기 때문에. 자, 이게 벽에다가는 화분인데 제가 뎁사리를 이렇게 딱 세 개를 심었어요. 나중에 엄청 크겠죠 여기서. 그때 되면 좀 약간 웃기겠지만. 자, 상추하고 야, 이 겨자채 보세요. 겨자채가 제 손바닥이 이만한데 이렇게 커요. 와, 진짜 이 걸음발 정말 충실하게 잘 감나 봅니다. 근데 겨자채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상하게 이런 양상추하고 이제 저런 치커리든 애벌레가 안 긁어먹는데 요건 또 갉아먹더라고요. 여기 여기다가 진딧물약을 안 뿌렸는데 하여간 애벌레가 좋아하는 그런 이파리인가봐요 얘네들도. 자, 그리고 또 어쨌든 뭐 진딧물약은 수시로 주면서 나중에 먹을 때는 우리가 사람이 먹을 때 잘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잘 먹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안 뿌릴 수도 없고.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 방아다리 밑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줬더니 또 뭔가 자, 이것도 그냥 과감하게 다 날려버립니다. 그냥 뭐 아낄 것도 없어요. 이게 작물이라는 게 네, 다 이렇게 잘라주면은 다 삽니다. 살아. 그리고 뭐 고추 한두 개 못 먹고 안 먹고 그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해주면은 더 크고 네? 더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왜냐면 영향이 어쨌든 얘네들 입장에서는 몸집을 키우고 이파리를 키우는 쪽으로 영향이 안 가고 열매로만 온전히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오이고추나 이런 고추를 한 10대 이상 심으면은 뭐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못 드세요. 네? 드실 수가 없어.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상추 보세요 저. 부족하다 생각도 이쪽에다 심었는데 결국 못 먹고 나서 꽃대가 올라오고 나면 아니 뭐 이제 거의 장식품이죠. 이제 관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추가 못 먹어요. 못 먹어. 네. 배추같이 사이즈가 큰 애들을 이렇게 하나씩 뽑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큰데 네. 어쨌든 방아다리 밑으로 다 제거를 해주시고 네. 그냥 크고 실한 애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뭐 얼마나 많이 드시려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방아다리 밑으로 된다느냐 안 되는데 그런 의견이 분분하고 다 의미 없어요. 다 혼자서 가족끼리 다 먹어도 충분한 양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토마토가 겨까지가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데 토마토는 이렇게 겨순을 수시로 보고 또 제거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겹도 다 해줬지만
네, 이게 교순. 예리한 눈으로. 이게 가지가 이렇게 크잖아요? 가지 자체도 이렇게 좀 쳐주세요. 왜냐면 가지가 커서 옆에 있는 가지하고 서로 이제 맞닿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좀, 네. 토마토로서는 또 통풍도 안 되고. 그래서 수확량이 또 감소가 될 수가 있지만 제가 토마토도 진짜 이거 시커 먹어요. 먹고도 남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뭐 양을 늘리기 위해서 뭐 토마토를 키운다는 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고 네, 이렇게 좀 토마토 자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얽혀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공격하는 상황이 되지 않게 교수는 잘라주고 자 요거는 이제 지지대를 해주겠습니다. 요것도 자연적으로 자란 토마토인데 네 교수는 제거해주고 자연적으로 그냥 얻어진 토마토예요. 자 보리수 보세요. 지금 보리수가 이렇게 그래도 올해 열매를 줬네요 얘네들이. 아이 고마워라. 고맙다. 자 이렇게 조금 네 어휴 보리수가 열매가 떨어졌네. 자 새빨간 보리수. 아 네, 따가지고 아유 파란 건 따면 안 된대. 자 보리수를 진짜 예전에는 제가 보리수 어렸을 때 처음 먹어봤을 땐 진짜 이게 신기한 게 앵두도 아닌 것이 얼마나 이게 새콤달콤한 게 얼마나 맛있던지. 제가 이제 40대 중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거를 처음 만났을 때 와, 신세계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8살인가 그때 기억인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서 시커 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이런 열매들이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안 심어도 이렇게 널려 있는 개념이 있었어요. 좀 산에 가면 야산 약간 낮은 산에 가면은 근데서도 먹을 수 있고 네. 자, 이거 빗물이 돼서 깨끗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뜯은 느낌도 있는데 맛이 좋네요. 맛있어요. 보리수 아주 끝내줍니다. 자, 이제 포도나무 보시면은 저도 이제 봉지를 좀 씌워줘야 될것 같은데, 자, 포도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겹쳐가지고 바람이 안 통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열매래, 이파리를 좀 이렇게 아까워도 제거해 주셔가지고 바람 길을 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이파리의 세력이 좀 커진 상태에서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포도가 아주 이제 크고, 예? 알도 이렇게 굵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통풍이 안 돼서 또, 물론 진딧물약 방제는 한번 했어요. 제가 올해는 진짜 그래도 FM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 뜻하지 않게 제가 제 수준에서 이런 건실한 열매가 이렇게 탄생하고, 나무 모양이 수형이 잡혀가는 게 신기합니다. 네. 이런 거, 넝쿨선 같은 거는 뭐 교순처럼 보이면 보이는 즉시 다 제거를 해줘서 영양분의 유실이 없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봉지를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는데 농협에 파나 이거? 저도 이제 한번 봉지를 지금 이미 씌워 있어야 되는데 네.
자, 교순을 다 따줬더니 옆으로만 막 사방팔방으로 막 가잖아요, 이게. 아, 재밌어요, 이게. 나무 키우는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양이 잡히고 저렇게 하면, 근데 이게 한 방에 안 잡히고 천천히 시간이 걸리지만, 근데 재밌습니다. 어휴, 거미줄. 이제 포도나무가 옆에서 보면은 원래 이쪽으로 막 삐져나온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다 그쪽을 과감하게 잘라버려가지고, 네, 깨끗하게 지금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다 이쪽으로만 포도나무들이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좀 잘라주고, 네, 농구선도 작지만 조그마잖아요, 이거. 근데 자가 딱 잘라줘야 돼. 자, 이제 왕산딸기밭을 딱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다 전지를 했던, 이렇게 해서 이제 웃자라고 막 커지는 것이 어느 정도 얘네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없죠. 이렇게 작은 것들은 잘라주긴 없고, 열매가 달려있는 것들 위주로 잘라주는 게 좋긴 한데, 네, 내년을 위해서 얘네들은 이제 손을 쓴 거야. 자, 요것도 열매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잘라줘가지고 열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 아직 뭐 열매가 뭐 있거나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 밭에 있는 쪽 애들은. 아직도 이렇게 파릇파릇합니다. 얘는 조금 빨개졌네요. 자, 어쨌든 올해 여기는 제가 겨울, 작년 11월 달인가, 이렇게 작은 애들을, 이렇게 모종 같은 애들을 심은 거니까, 뭐이 정도 키웠으면 그래도 많이 키운 거죠. 자, 블루베리 보세요, 블루베리. 와, 블루베리도 한번 전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네, 블루베리를 전지를 해서, 아, 지금 뭐 뭔지 잘 모르고 전지를 막 하고 있는데, 일단은 비슷한 개념이겠죠, 이렇게. 얘네들이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사실은 이제 이 전지한 이파리를 가지고 또 삽목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네, 좀 잘라줘가지고 열매 집중하도록. 아직 블루베리 전지하는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조만간 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여기까지는 좀 잘라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요거 이파리를 다 전지에 자른 걸 주워다가, 네, 삽목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여기저기 블루베리가 그냥 따닥따닥. 물론 얘는 나무는 이렇게 큰데 여기만 붙었지만, 네, 이 자르니까, 여길 자르니까 이쪽 저쪽으로 막 눈이 터져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또 자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예? 아유, 뭐 전문가가 어딨어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 아, 이 나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성질이 있구나라는 거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네. 자, 저기 사과대추 아주 깔끔하게 그냥 열매순 다 따주고, 네, 사과대추는 주지에 붙어있는 열매순하고, 예, 가지순에 붙어있는 거를 다 제거를 해줘야지만이, 이제 나중에 가지순 측지 부분에, 측면에 그 열매순이 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과대추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저도 이거 올해 심었, 작년에 심었는데, 올해는 이제 이게 결과지라고 이렇게 해서 좀 비싸게 3만 원 주고 샀나? 해가 그래서, 네, 올해는 좀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산딸기 보세요. 와, 어저께 아들하고 저녁에, 예? 조금 땄는데, 오늘은 더 많이 이 열매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렇게 탐스럽게 그냥 불긋불긋하네요, 열매들이. 야, 이거 진짜 아들하고 또 아주 신나게 따먹어야겠네, 이따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모양도 예쁘고. 정원수로 그냥 딱 놔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전지가위로 다듬어가지고 키우면은 정원수로도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꽃지봉도 많이 달렸어요. 이게 약간 좀 코로나 바이러스 형태로 생김새는 조금 약간, 아니면 그 뭐야, 과일 중에서 보면은 그 열대과일 같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꾸지뽕이. 네. 자, 그리고 이제 앵두나무 세주가 조선 앵두인데 이게 1년생이에요. 이것도 이제 3년 되면은 좀 커가지고 먹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통에다가 심긴 했는데 나중에 바닥으로 다시 내려야 되는지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뭐, 나무들을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베리과 나무 다 좋아요. 제가 체리 나무도 심고, 뭐, 산딸기, 왕산딸기, 대추, 뭐, 대추는 베리는 아니지만, 블루베리, 뭐, 포도, 네, 청포도도 원래 있었는데, 아이, 안타깝게 화분에다가 심어서 그런지 죽었어요. 나중에 청포도래. 머루포도. 아, 머루. 그것도 다시 또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야, 이 옥수수 보세요. 물 주고 또 비가 와서 그런지, 와, 이렇게 훅 자라버렸네. 전 늦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밤나무를 덮어버리겠는데. 이야. 근데 얘만 이렇게 완전히 왜소하게 돼버렸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야, 근데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성공인데. 옥수수를 예전에 막 뚝생에다 심기 심었는데 이렇게 잘 되진 않았거든. 야, 역시 거름하고 요소 비료 주고 막 해니까 작물들은 속일 수가 없네요. 거름빨입니다, 거름빨. 네, 최고야, 최고. 자, 어쨌든 제가 여기 진딧물약도 이렇게 통에다가 받아가지고, 보신 분도 있지만 꼭지가 있는 통이에요. 그래서 약이 떨어질 때 여기서 또 이렇게 딱 해서 낙차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약을 좀 공급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이제 겨울을 위한 공간인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공간이 작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캠핑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무릉도원이 연출되죠. 연못도 있고. 근데 여름에는 가동하기가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너무 더워요. 날마다 비슷한 모양의, 아유, 개구리 보세요. 이 산개구리가 이 코딱지만한 게. 아, 우리 밭으로 많이 놀러 와라. 아, 주변에는 참 이게 막 성토하고 막 밀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서식지가 없어요, 이제. 저는 저희 밭으로 개구리 들어오는 거 환영합니다. 자, 왕산딸기도 이렇게 세력이 이제 조금씩 한번 또한 제가 거름빨이 25일이면 소멸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름을 한번 줘가지고 아직은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또 한번 거름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약혼이 엄청나게 막 여기저기 뿌리가 나중에 한번 캐서 어떻게 해서 먹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네. 자, 물이 또 이제 밤 사이에 또 이통 저통으로 가득가득 찼습니다. 여기 단호박, 저거 뭐야, 그 씨앗인데, 단호박을 이게 뭘 댔는지 안 돼. 이게 쪄가지고 먹고 나서 먹었어요. 단호박을 쪄서. 거기서 이제 씨를 긁어가지고 혹시나 이거를 내년에 심으면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씨앗만 지금 말리워가지고 지금 이렇게